바탕으로 해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데요. 예. 그 이후에 뭐 부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이제 부침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이 부활의 신호탄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요. 좋은 네.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인과 역대 공식 대회 상대 전적을 보게 되면 서창훈 선수가 최성원 선수를 상대로 2승이 있고요. 최성원 선수는 서창훈 상대로도 1승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창훈 선수가 이제 월드컵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 스코어 2대0 승리, 에버리지가 3.166, 하이런 7점이 있었던 최성원 선수였습니다. 자, 가장 얇은 두께 안에서 내공이 자, 라인 괜찮은데요. 여기서 회전 속도감이 살아 있겠죠? 네. 자, 득점이 되는군요. 서창훈 선수는 지금 이제 국내 랭킹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에서 전무후무한 전국대회 3연승을 기록한 최초의 사나이거든요. 예. 그를 바탕으로 입상을 한 역대 선수가 채 10명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죠. 서창훈 네. 선수가. 그리고 국내 전국대회 3연속 우승은 야, 정말 당분간 깨어지기 힘든 대기록이죠. 한 번도 힘든데 네. 연달아 세 대회도 바꾸면서 모든 걸 이제 새롭게 예 준비를 해서 올해 첫 번째 이 큰 시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를 바꾼 지 한 두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요. 네, 본인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당구를 대하는 마음, 표정부터도 자신감이 묻어나고요. 자, 안으로 돌리기 대전 길게 확장이 되었는데요. 자, 네, 좋습니다. 네, 좋은 득점이 나오네요.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 있어서 득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네. 이제 대전을 돌게 되면 내공이 회전이 손실이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조금 튕길 가능성도 있는데 끝까지 회전이 유지되면서 득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이 대회 같이 참가를 하고 있는 동료 선수들이나 당구 관계자 여러분들이 와, 이번 대회 초이 경기력 대단하다 네. 이런 평가가 좀 많거든요. 자, 키스가 났는데요. 노란 공이 올라가거든요. 네, 노란 공이 만났어요. 이 잘 나가는 선수에게 행운까지 네. 따라주면 자세조차도 항상 이제 근엄하고 멋있음을 유지하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시합에 강한 선수입니다. 맞아요. 네. 부산 사나이 네.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이제 역사상 최고의 상금이 걸린 이런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역회전 뱅크샷이죠. 원뱅크샷 넣어치기 득점의 확률이 매우 높은 공입니다. 돌아서 네, 무난해요. 네,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원, 서창은, 소아레스, 김진열, 이정희, 윙리, 호황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 B죠. 세 명의 선수는 떨어집니다. 큐를 약간 세워서 와 안으로 정확히 파고듭니다. 이제 수치상 나오지 않았던 이런 시스템상 수치상률을 있는 당구 시대의 한 역사를 기록한 선수죠. 맞아요. 사실은 뭐 이대로 본인의 커리어가 끝나도 대한민국 당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레전드죠. 예. 네. 이대로 본인 개인 가장 최저예요. 가장 낮은 랭킹인데 그렇죠. 월드컵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랭킹일 겁니다. 그렇죠. 시드권에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제 시드권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서청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까다로운 공인데요. 네. 일단은 한 포인트 풀어냅니다. 일목적 공과 내공이 거의 일자로 서 있는 상황에서 두께를 3분의 2 이상 다 가져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공이 변화가 많아지는데 어려운 공을 깔끔하게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냈습니다. 예. 자, 스치면서 연속 포인트 이어나가는 서창훈. 네, 방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칠 거기 때문에 짧은 것만 조심하면 되죠. 네, 네. 득점 19득점. 자, 노란 공이 빨간 쪽 공 쪽으로 가는 걸 살짝은 조심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20점까지 가는군요. 그리고
억지로 득점을 하지 않고 무난하게 득점 라인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음 공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아, 계속 갑니다. 네, 이번 보였는데 아, 서창훈 선수는 이번 세트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에버리지가 3.667이 나왔습니다. 서창훈 선수 사실 뭐 조금 꺾어 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조금 얇은데요. 출발이 그렇죠. 인사를 하죠.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짧아 버렸죠. 자,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네.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공이죠. 되돌아오기. 득점의 확률이 잘 매우 크기 때문에요. 네, 풀어낼 수 있는 최성원. 쉬운 공이에요. 자, 부드럽게 내공을 밀면서 득점이 됩니다.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점 리드를 뺏긴 서창훈 선수인데요. 자, 빗기치기 일목적공을 좀 도톰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아, 일목적 공의 방향성은 좋아요. 네. 자, 스치면서 빗겨치기 득점 성공. 개개인 예선전 두 번째 경기고 앞으로 다섯 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 서창원 선수인데 자, 기스 가까스로 빠지면서 와, 득점이 되는군요. 이거는 완전히 길게 선택을 했네요. 테이블이 이제 충분히 길어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짧게 칠 만한데 짧게 치지 않고 키스도 확실하게 제거를 하면서 완전히 길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6-4. 자, 빗겨치기 완전히 길게. 자, 돌아서 진행 방향 좋습니다. 자. 완전히 끝까지 보내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연속 포인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목적 공의 처리가 매우 어려워요. 일목적 공을 이제 빨간 공과 안 만나게 하거나 내 공과 안 만나게 해야 되는데요. 요게 너무 어렵죠. 네. 오른데 우와.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키스가 정말 가스로 빠졌죠. 네. 저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거의 진짜 어려웠어요. 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잡아낸 거죠. 예. 행운으로 빠진 게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이제 대회전으로 테이블 크게 돌리고 있는 최성원 서서히 부드럽게 밀면서 내려갑니다. 지금 대전을 돌리는 모드가 많거든요. 왜? 내공이 움직임이 커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내공이 이제 쿠션의 반발, 원쿠션에 대한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제 짧아질 확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힘을 쓰지 않고 각도만 맞춰서 적은 힘으로 공략을 하는 게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넉넉하게 맞을 수 있는 공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걸어서 충분히 밀려줬는데요. 네. 와. 득점이 되는군요. 약간 노란 공이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릿지 약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최성원 선수인데 어느 정도 약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일목적 공의 두께를 가장 넉넉하게 잡고 내 공의 밀림을 이용해서 내 공을 길게 떨어뜨린 공이죠. 예. 9-7. 두 점 추격. 자, 살짝 끈다는 거죠. 얇은 두께에서 끌려야 됩니다. 자, 끌림이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어려운 공들 재치 있게 잘 해결해냅니다. 네, 연달아 두 번. 네, 야, 저 정도 힘이 들어가야지 득점이 되는 공이군요. 네. 너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치는 순간 들었는데 딱 알맞은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아, 두 번의 제약을 극복을 하면서 이제 스코어 한 점 차. 자, 일목적 공이 붙어 있어서 위험한 공입니다. 자, 네. 맞았어요. 이거. 맞았습니다. 어. 야, 1세트도 행운의 득점이 한 번. 이번 그렇죠. 중요한 2세트도 행운의 득점이 한 번. 아, 서창원 선수가 약간은 좀 어이없어 하는데 지금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일목적 공이 붙어 있어서 컨트롤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네. 완벽하게 길게 치려고 했는데
두께가 맞지 않아서 이목조공을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아, 최성훈 선수의 멋쩍은 우승. 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서창훈. 동점이 됐습니다. 더 가나요, 최성훈? 자, 역전이에요, 역전. 더 가야죠. 왜 지금 더 가지 못하면 지금 이제 서창훈 선수에게 무조건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세계 최고의 권위의 대회에 뭐 같은 한국 선수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예, 열어줄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예. 되지 않습니다. 참 서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야속합니다. 예.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기 종료 후에 두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아, 좀 궁금해지네요. 자, 문제는 서창훈 선수는 본인의 기회만 오면 오케이 칠 자신이 있는데 이 시합 방식이 문제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세트 시간제 경기 아 멈출 생각이 없는 최성원 선수인데요. 6점을 치면서 이번 이닝을 본인의 것으로 완벽히 끌고 가는 최성원입니다. 최성원 선수는 시간은 자기 편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죠. 충분히 이제 역전을 하면서 리드하는 선수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시간을 한 번씩 보면서 네. 이거 시간 활용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제 최성원 선수는 예, 공의 여러 가지 유형,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서 최고 잘하는 선수라고 했는데 또 하나 제일 잘하는 게 경기의 전체적인 운영입니다. 네. 본인이 힘을 써야 될 때, 관리를 해야 될 때를 명확하게 아는 선수죠. 그렇죠. 엄청난 네.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 방식을 확실히 알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전 세계 당구인 중에서 가장 큰 승부사입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다시 생각해도 그 한 번의 행운의 샷이 굉장히 컸네요. 네.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서창훈 입장에서는 아 마지막 한 번만 와라 와라 지금 이런 생각일 텐데 야 이건 좀 시간을 다 쓰면서 스핀볼로 돌려버리거나 이래도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득점 위주로 가긴 갈 거예요. 득점 위주로 가긴 가는데요. 자 스핀볼 들어가나요? 2초. 자 회전력 득점까지 오! 오 키스가 득점 밀어냅니다. 야,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 시간 4, 네. 3, 2, 2 공이 1 멈춰야 되거든요. 공이 안 멈춥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경기. 아 경기 이렇게 종료입니다. 야 공이 멈춰야 다음 타석에 들어갈 수가 좀 있었는데 멈추는 위치보다 시간이 먼저 다 되면서 지금의 이 세트도 최성원 선수가 아주 역전으로 가져갑니다. 야 이거 웬만한 선수들 같으면 이 한 번 이닝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시간 관리를 하고 야 마지막 순간에 너 공의 궤적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2초 정도를 더 뺏어버리면서 오버를 시켜버려고 네. 야 어떻게 보면 정말 예, 잔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잔인하면서 네. 냉정하면서 경기 운영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실력, 경기 운영, 이 경기에 임하는 최성훈 선수의 마음가짐까지 예, 정말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